구독 꾹, 좋아요 꾹, 알림 설정 띠링띠링. 난 듣기만 해도 이미 귀가 뭐람? 빨려. 에뱀이야 에뱀. 에너지 뱀파이어. 때려쳐 때려쳐. 안녕하세요. 30대 여자입니다. 저에게는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만나면 저까지 너무 우울해져서 고민입니다. 이 친구와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나서 하는 대화의 90%가 직장 사람들 욕과 본인이 힘든 이야기예요. 처음엔 정말 힘든가 싶어서 직장 욕을 같이 해주기도 하고 이직도 권해봤습니다.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, 어렵다고만 하면서 제 얘기는 듣지도 않는 것 같아요. 아, 벽이네 벽. 또 가끔씩 저도 힘들어서 회사 얘기를 하면 너는 나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지 라며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데 무슨 고생 배틀하는 것도 아니고, 통화도 기본 1시간에 내내 본인 힘든 얘기만 하니까 그 친구의 전화벨만 울려도 피곤할 지경입니다. 근데 나도 피곤. 너무 착하고 여린 친구라 쉽게 손절하기도 힘들어요.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니 친구라는 게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좋고 즐겁고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야? 난 듣기만 해도 이미 귀가 뭐람? 빨려. 아 근데 나는 가장 문제인 게 쥐 얘기만 하지.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 매사 부정적이지. 이게 전형적인 그 에뱀이야 에뱀. 에뱀? 에너지 뱀파이어. 나는 이런 경험이 하필이면 20, 30대 너무 많았어. 이제서야 40대가 돼서 조금은 조금 해방된 것 같은데 남 얘기 같지가 않아. 진짜 딱 이런 유형의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계속 듣는데 내가 대답을 몇 번 놓쳤어.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너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거 맞아? 이렇게 약간 확인을 할 것 같거든. 나 같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. 나를 약간 그냥 쓰레기통쯤으로 보는 것 같다는 감정, 감정 쓰레기통.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친구한테 얘기했지. 너는 그냥 내 얘기는 아예 듣지도 않는 것 같다. 난 너무 힘들다. 그러고서는 그냥 좀 멀리했어. 너무 자유로운 거야. 나는 이 반대적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, 좀 일찍 학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울에 막 올라와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. 힘들고 기댈 때가 진짜 전화 통화로 진짜 내 고향에 제일 친한 친구밖에 없는 거야.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되게 시큰둥한 거야. 왜 그러냐, 뭔가 약간 너 무슨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, 은영아 사실은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사회에 대한 안 좋고 힘든 것만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.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럴 수 있었겠다. 아 그래? 몰랐다.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인정을 했지. 그래, 이렇게 빠른 인정을 해주는 친구가 있고 또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. 그거를 되게 배려심 있게 얘기를 했네 또 친구가. 친구 사이고 그러면 힘들다, 나 너무 뭐 어렵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.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배설할 창구가 누구라도 그냥 필요한 것 같아. 그 사연자가 너무 착하니까 너무 편리한 거지. 따박따박 한 시간씩 내 얘기 들어주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고 끌어모았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. 사연자는 얼마나 불쌍해.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인 거지. 내가 사연자 입장이 되어서 친구야 네 팀장 진짜 이상하다. 이럴 거면 차라리 자격증 준비해가지고 이직을 하는 건 어때? 아 피곤해. 내가 그걸 어떻게 해. 아니 주말에도 있어. 재야야 나도 주말엔 좀 쉬어야지. 너무 힘들다니까.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치타? 아 안 돼. 나 말도 안 했는데? 못해. 아니 아,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... 친구야! 못한다니까? 아니 말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네. 나 그거 못해. 사연자의 친구는 또 문제가 90% 이상이 남의 역 아니면은 나 힘들어. 나 힘들어야. 뭔가 그냥 공통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냥 같이 뭐 그래 몇 번 욕해줄 수는 있고 막 좀 공감대라도 있을 텐데, 내가 모르는 사람의 그런 친구의 얘기를 들었을 때 편을 들어줬었거든?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친구가 그쪽 무리에선 또라이였어. 나만 피해자인 거야. 그들이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얘가 그들을 다 괴롭히고 있어서. 보통 자존감이 좀 높은 친구들은 좀 싸워서라도 뭘 어떻게 대화로 해결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, 이 친구들은 나아가질 않고 자꾸 남탓만 하는 것 같아. 이 친구는 뭔가 이 우울함에 중독이 돼 있는 것 같다?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병이 든단 말이야. 그럼.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해야 될 사람은 이 친구인데 병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상담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? 근데 우선 사연자가 내가 예전에 친구한테 했듯이 네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들어주는 내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다. 지친다. 이제 지친다. 너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훌훌 털어놔. 치타가 친구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그럴 줄 몰랐어.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LTE처럼 빠른 사과가 딱 돌아왔을 즉시에는
그냥 좋게 좋게 그냥 관계를 이어나가면 되고, 야 어쩜 넌 친구인데 그 이 정도도 못 받아줄 수가 있어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떠나보내. 아무리 생각해도 단호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는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좀 서서히 어떤 연락이나 만남의 빈도수를 이렇게 줄이는 거지. 만남 약속이 됐다 이러면은 뭐 방탈출 카페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. 그런데 말이야 부장이 또 막 찾고 있는데? 때려쳐. 때려칩시다. 때려친다. Send my way. 이어보기.